하나 둘. 외곽인디맨 35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배경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제 지인이 새로 개업을 한 그 원래는 만평 그 당일리 발전소에 있는 합정 당일리 발전소에 있는 만평이라는 바가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렇죠. 네, 거기를 이제 제 지인이 새로 개업을 해가지고 키프라는 바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장사 시작하시기 전에 와가지고 한번 특별하게 여기서 녹음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 좋네요. 처음으로 들어온 그거죠. 어떻게 보면 장소 협찬이죠. 장소 협찬이죠. 그러네요. PPL 같은 거죠. 그렇죠. 보시면 여기 키프라고 있습니다. KIFF 한글로 그냥 키프라고 치시면은 지도 앱에 그러면 나올 수 있고요. 여기 굉장히 좋은데요. 사장님 좀 불러서 또 이제 브랜드 설명이나 이런 거 좀 들어볼까요? 아 좋네요. 네. 사장님 지금 칵테일 만드셔야 되나요? 다 만드시고 그럼 다 만드시면 음료와 함께 등장하시는 걸로 아, 하고요. 좋네요, 좋네요. 그래요. 첫 번째 이슈는 이런 거였고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이 시발로마 지금 몇 시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몇 시간 늦은 거예요? 55분 늦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변명을 하자면 네. 원래 시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바뀌었죠? 네. 그 자세는 뭐예요? 그냥 해봤어요. 빚지고 싶으세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바뀌었는데 네. 제가 시간을 잘못 생각하고 네. 시간 일찍 땡겨졌는데 그걸 모르고 아니 땡겨졌는데 30분 땡겨준 줄 알았어요. 30분 땡겨준 걸로 인지를 했어도 30분 늦은 거네요? 25분 늦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여지없이 잘못을 했고 네. 제가 출발하면서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가 더 막혀가지고 더 오래 걸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고 뭐 할 말이 없네요. 깔끔한 사과를 했으니까 네네. 마음 같았으면 패고 싶지만 제가 이제 피지컬 이슈로 패지 못한다는 걸 감사히 여기시고요. 이래서 헬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헬스? 아니 제 막말로 한 20분 더 늦었다? 네. 눈 돌아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여기서 뾰족한 거 많거든요. 빠기 때문에 미친 소리를 당신 그 몸에 있는 9개 구멍 있죠. 네. 다 제가 마티니 올리브 꽂혀놓는 꽃이 있잖아요. 네. 그걸 다 막아버릴 수 있었는데 제가 여기 옷에 지금 구멍 많거든요. 왜 그래요 이건? 이태원에서 샀는데 빈티지 잡에서 네. 너무 구멍이 많네요. 그것도 지각해서 한번 찔려셨나 보죠. 아무튼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죄송하지 말고 이따 오실 사장님한테 죄송하게 네. 하셔야죠. 네. 아무튼 키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매주 여기서 했으면 좋겠네요. 매주 뭐, 한 시간 늦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집이랑 더 가깝고 알겠습니다.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보는 눈이 좀 있어서 싹 삭히고 있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1부는 뭐 오늘도 준비가 좀 덜 되셨겠죠? 아유 짱짱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뭐 받으면서 하죠. 아 네. 사장님이 특징이 있습니다. 키프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네 뭐죠? 사장님이 술을 잘 못하세요. 그렇게 막 얘기해도 돼요? 사장님이 그 바텐더도 겸업하시는데 네네. 술을 잘 못 드십니다. 그래서 칵테일이 아무리 늦어도 그래도 한 5분 내에는 두 컵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 느린 모습이 아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비아냥대지 마시고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요새 그 현대사회 너무 빨라 빠른 각박한 사회 속에서 키프라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숨 쉴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기 전까지 비아냥거리시겠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계속 이제 채찍질을 하고 있죠. 이제 쉐이커를 흔드시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죠. 우와 잠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해주셔서 마이크 두 개밖에 없어서 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 이 키프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사업의 포부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 네 저는 키프 운영자고요. 합정에 있는 LP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P 음악도 틀고 그리고 술도 같이 팔고 있는 장소입니다. 네. 또 사장님이 경영도 하시고 바텐더도 하시고 DJ까지 하시잖아요. 노래까지 네. 이제 같이 네. 쓰시는데 피아노를 치셨잖아요 원래? 아,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으시고 물론 이제 술은 잘 못하시지만 네. 술은 잘 못 마셔요. 술을 못하시는 바텐더 굉장히 캐릭터 있죠?
그래도 이제 레시피만큼은 이제 많이 마셔보게 이렇게 맞아요. 종용하고 종용한다고요?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피드백도 받고 해서 다행히 이렇게 맛있는 레시피를 완성하게 됐어요. 네, 한번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근진하게. 엄근진하게. 또 마티 많이 마셔봤거든요. 네. 별론데요? 아예 농담이고. 아 진짜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마티니는 제가 네. 저번에 왔을 때 네. 오픈하고 제가 먼저 왔었잖아요. 아 네. 그때는 없던 메뉴였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또 이런 게. 제가 원래 감사합니다. 보드카 베이스 마티니를 많이 즐겨 먹는데 이건 확실히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산뜻하고 장소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또 보시면은 그래도 역광이라서 카메라엔 잘 안 잡힐 것 같은데 여기 앉아 있으면 또 가로수 같아요. 옆에 창문 맞아요. 밖으로 보이잖아요. 밖에 네. 풍경이 되게 예쁨. 네 예쁩니다. 맞아요. 이게 또 밤 되면 또 이게 또 가로등 불빛과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되게 예뻐지죠. 오늘 굉장히 잘 어울리는 술 같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티오페페 그 와인. 저 키프페페 네. 술은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네, 네. 티오페페라는 주정 강화 와인을 조금 넣고 네. 그리고 토닉을 넣어서 조금 그 티오페페 와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아로마틱한 향미에다가 이제 토닉 워터의 깔끔한 단맛을 살짝 입혀서 조금 향을 많이 느낄 수 있게 제조를 해봤어요. 좀 다른 바들은 뭐 네. 모든 바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위스키 위주라던가 좀 진한 그 술을 좀 많이 파는 바가 좀 많다면 LP바에 좀 많다면 여기는 좀 라이트하고 산뜻한 분위기에 음료들도 많고 또 논알콜 술도 못 드시니까 네, 논알콜에 논알콜 메뉴에 되게 힘을 많이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줬어요. 그래서 술 못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LP바 같은 데 가서 음악 들으면서 그걸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술 못 마시는 사람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먹잖아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안 먹어. 그래서 확실히 더 좋은 방향의 LP바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장소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술도 나갈 때 계산은 하겠지만 아니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무료로 이 말 들으려고 한번 짚었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키프 많이 놀러 오세요.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좋습니다. 네,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아무튼 그래서 외곽인 되면 35-1화는 네.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요. 네. 오늘 홍주 씨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왜? 그런 것처럼 홍주 씨가 또 늦어버렸어요. 네, 잔뜩 늦어버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왜 안 고쳐지는 거야, 이거? 아, 근데 요새 많이 안 늦었잖아요. 인정? 그 귀여움 살짝 섞어서 했네요. 인정해가지고 스무스하게 묽게 넘어가려고. 아니 근데 사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귀여워서 봐주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또 저질러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아 좋네요. 마치 실수라는 주제를 갖고 온 걸 알았다는 듯 지각을 또 해버렸고요. 어떤 우주의 기운이 그죠. 이제 저를 도와준 거죠. 그죠. 아니죠. 홍크를 도와준 거죠. 나를 도와준 거죠. 네. 제가 도와드린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주탱이 맞을 준비 하시고요.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그렇죠. 실수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네. 그래요. 실수 뭐 관련해서 뭐 하나씩만 뭐 얘기를 먼저 해보고 갈까요? 어떤 실수가 있었나? 아, 오늘 한 거 말고요. 실수를 한 거. 실수 굉장히 또 아닙니다. 네. 또 무슨 말씀을? 이게 술 마시면서 하면 또 안 좋은 모습 나오는데 나. 저는 20살 때 대학교 패딩과에서 쇼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제가 모델 런웨이 모델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쇼를 준비하는데. 네네. 옷 막 리허설은 뭐 기본이고 뭐 그 전에 막 뭐 실착하기 전에 가봉도 해놓고 막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굉장한 오랜 시간을 쓴단 말이죠, 그게. 네. 그래서 엄청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었는데 쇼 날이 됐어요. 제가 입어야 되는 옷들이 한
다섯 벌 뭐 이렇게 됐던 거죠. 어. 근데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막 갈아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뭐 남녀 상관없이 막 고추 보여주고 고추까지는 안 보여주고. 아, 네. 예. 빤에서 다 입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백그라운드 엄청 바빠요. 저도 그런 줄 몰랐는데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헬퍼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입생. 저도 신입생이었는데 패디과 1학년들이 보통 이제 헬퍼를 해가지고 모델 옷 입혀주고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런 건데 헬퍼 한 명이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옷 한 벌을 못 입고 나간 거예요. 네. 나체로요? 나체로 못 입고 나가셨다고요? 네. 그래서 당당하게 덜렁덜렁? 끝까지 가가지고 포징하고 들어왔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옷 자체를 아예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옷 그 쇼에 옷이 한 벌이 안 나간 거지.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들어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쇼는 끝났는데 옷 한 벌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막 그 헬퍼들 엄청 울고 제발 근데 이거 그 상영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이거 엄청 혼난다고 막 울면서 여자애들이 진짜? 근데 엄청 그 공포에 질린 모습이 제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니 아니 그 한 벌 안 입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너무 고생했는데 쇼에 안 나왔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왜 남한테 덮어씌워?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패닉이 오니까 그랬겠지. 이게 20살짜리가 뭘 합니까? 네. 아니 본인도 20살이셨는데. 그죠. 아 근데 헬퍼들만 우는 게 아니고 막 디자이너도 울고 막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럼 누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보통 이제 그 선배나 디자이너나 교수가 뭐 이렇게 되겠죠.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공포감이 있었겠죠. 본인이 실수에 대한. 뭐 잘못했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는 누군가가 혼내는 사람에게 덮어 써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게 혹시 없을지라도. 아. 그 공포심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완전 패닉이었나 보네. 그래서 그때 끝나고 이제 축제 기간에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학교 축제 술집 있잖아요.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패딕과 부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상현님하고 제 손을 끌어가지고 거기 그 마피아 보스들처럼 이렇게 긴 테이블에 이렇게 패딕과 사람들 다 앉아있잖아요. 거기 저한테 이제 술을 한 명씩 다 따라주면서 죄인을 이제 벌어. 아니 그 다 알죠. 죄인을 다 알고. 그래가지고 한 잔 받고 자 할복해 집단으로 이제 회면이 걸려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상현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다 잘못한 거다 막 술 먹으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눈 퉁퉁 불어 있고 막 그 사람들이 그게 그 모습이 아직도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팀 작업할 때 최대한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구멍 안 만들려고 하는 게 트라우마가 이런 거 뭐 있을까요? 옹주 씨는 또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말로는 네. 굉장히 엄격하다고 하셨는데 엄격하진 않고 오늘 보니까 굉장히 뻔뻔하네요. 아니요. 이건 이제 오늘 팟캐스트를 너무 다운되지 않기 위한 저의 프로토콜이죠. 네 알겠습니다. 실수요. 사실 뭐 저는 생각해온 게 아니라서 막 생각한 건 없는데 네. 제 실수가 올해 제일 컸던 실수는 운동을 하면서 제가 허리가 다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분명히 안 다칠 수 있었어요. 팟캐스트에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데드리프트를 들다가 고관절 쪽에 근육 안쪽에서 급성염증이 팍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찢어지는 식으로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니까 더 신경 써서 해야지 하다가 이제 허리로 다 그 힘이 가중되면서 터져버린 거. 뽀박해버린 거죠. 네. 풍선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살짝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진짜 멍청한 짓이잖아요. 그죠. 운동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진짜 멍청한 거죠. 저 요새 뭐 밥 먹을 때 땀 너무 흘리잖아요. 네. 그 운동해서 그런 거라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 전날 짠 걸 많이 먹었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그 10kg를 좀 뗐는데 네. 그날 이후로 제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강아지가 제 오른쪽 종아리에 오줌 싸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열기가 확 오면서. 네.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낫고 있어요 계속. 근데 찾아보니까 약간 하지정맥류 증상이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낫고 있다고? 그대로 그 증상이 그대로 있다고. 아 강아지가 비비는 오줌 싸는 증상이? 갑자기 그냥 이러고 저희가 팟캐스트 대화하고 있잖아요. 네. 강아지가 오줌 싸는 그 따뜻함이 있어요 종아리에 이게 생겨요 이게. 그거 러닝 때문이죠. 아 러닝을 잘못해서 하지정맥류가 생긴 건지 그러면 최근에 담배를 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해정맥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근육 뭐 그거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운동 얘기해서 그렇게 나왔네요.
아 근데 진짜 요새 무슨 밥 먹을 때 혼자 사우나에 있는 사람 마냥 그러니까. 땀을 흘려요. 제 인생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운동 처음 하면 그렇게 돼. 저도 그랬었어요. 운동 처음 안 해요. 아 그 사실상 처음 한 거예요. 뭘 처음 해요. 제가 헬스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아니 러닝을 시작하셨잖아요. 아 이게 한참 뒤죠. 아 근데 강도가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저도 헬스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땀이 팍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 제3의 눈으로 날 보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 여러분들 운동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이게. 근데 마른 채로 그러니까 덜 흉합니다. 그 위험한 말 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계속 어렸을 때 우리 막 오줌 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불에. 네. 그러면 옛날에는 이불에 오줌 쌌다 그러면은 키 뒤집어 쓰고 소금 받으러 갔다 받으러 오라고 하고 막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굉장히 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애기들 그 뭣도 모르는 애들 막 패면서. 많이 맞으셨어요? 아니 저는 키 세대는 아닙니다.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그렇죠. 그 관용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근데 저는 집에 베란다 뭐 창고 쪽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만약에 이불에 지도를 그리면 혼을 내진 않았고 되게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놀리면서 뭐 이렇게 했겠죠. 되게 놀리면서 소금 받아오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애기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개로 비유하면 똥 못 가리는 개들 자꾸 혼내면 애들 식분증 생기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그 애기들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상한 그 어른이 돼요 나중에. 맞아요. 다 숨기게 오줌을, 되고 오줌을 그 소변기에서 못 싸고 자꾸 그 숨어서 싸게 되는 그런 어른이 됩니다. 부끄러워하면서 다른 곳에 계속 지도를 그리고 지도 제작자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잉크를 안 쓰는. 왜 이렇게 노랗지 지도가 이렇게 하면. 아, 그 요새 그 기류랑 맞네요. 아니 액션 페인팅을 해버린다는. 예술가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술가의 그 유년 시절은 항상 그 뒤틀려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그것도 있겠네요. 비극적이네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완벽주의 뭐 이런 완벽주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그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시선 때문에 그런지 완벽주의자라고 본인이 말하거나 아니면 네. 뭐 타인들이 이렇게 칭해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완벽주의자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실수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 계속 그 유지돼 있다 보니까 저변에 있다 보니까 덜렁이 완벽주의자들이 계속 생겨요. 이게 계속 탄생합니다. 진짜 끔찍한.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실수는 실수대로 하고 그러니까 실수를 완벽하게 해버리는 거지. 완벽주의자가 탄생하는 거네요. 반대 개념으로 탄생이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거 계속 그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덜렁이 완벽주의자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이제 실수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고 이 두려움이 어떤 행동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에 완벽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완벽주의자들이죠. 그죠, 그죠. 가짜라고 하기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짜라는 그 붙이지 마시고요. 아니 뭐 진짜와 가짜의 가치 판단은 하지 말고요. 네. 가짜는 가짜니까요. 그래요. 웅주 씨는 어떤가요? 웅주 씨 네. 완벽주의자인 척하잖아요. 아 저는 사실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로스팅이 들어가버리니까 이게 본인에 대해서 타자화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비춰졌어요 방금. 아, 완벽주의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했었고 네. 뭐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냥 강박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그렇죠. 강박이 센 사람인데 그게 너무 까탈스러우니까 옆에서 그냥 그래 너 완벽주의자 해라 아주 완벽주의자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스스로 그냥 그 나의 너무 심한 강박을 아 나는 완벽주의자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뭐 동의는 안 하시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 별로 안 하나요? 아니요. 실수 시발 그 촤악 내 머릿속에서 촤악 파일이 촤악 돌아가는데 과거예요? 네, 네. 아 그렇죠. 5초 전도 과거니까요.
아무튼 뭐 근데 강박들이 많이 이제 나이 먹으면서 좀 벗어나기 시작했고 네. 실수를 받아들이는 프로토콜도 많이 발전을 했고. 아, 네.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아, 실수를 네. 인정하는 용기에 대해서도 한번. 아. 그럼 해주시죠.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제가 이거 팟캐스트에서도 자주 말했던 건데. 네. 몰라 나는 잘 모르겠다가 어떤 제 성장함에 있어서 좀 큰 포인트였단 말이죠. 네. 그렇게 인정하는 게 같은 맥락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게 더 어른스럽고 약간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애새끼 적에는 좀 일단 반대하고 싶었고 일단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게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꺼내잖아요. 어떻게? 나 잘 몰라 모르는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개소리 펼쳐놓고 덮어주고 자기 회피하고 덜렁이 완벽주의자 맞잖아요. 그 들으시는 분은 오해하십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본인은? 아무튼 뭐 이런 아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수를 어떻게 용서를 할 것이냐, 자신의 실수에서 어떻게 용서를 할 거냐,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물론 사과는 기본이고요. 그렇죠. 기본이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에픽 페일이라는 게 좀 유행했었잖아요, 과거에. 에픽 페일. 에픽 페일이 뭐죠? 아 그냥 뭐 그냥 실수 모음집 이런 거 있습니다. 유튜브에 에픽 페일 이렇게 쳐보시면 네네네. 뭐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지는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우리 어렸을 적에 퍼니스톤 비디오 이런 거 보면은 뭐 그 아빠 뭐 큰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파티 같은 거 하고 있다가 벌러덩 자빠진다거나 뭐 고양이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누구를 막 때린다거나 이런 식의 실수 영상이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음 따뜻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보면서 그런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몰카가 유행했던 거겠죠. 아 근데 몰카는 거기서 발전된 형태인데 발전된 게 이게 의도됐다는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좀 구려지는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확 구려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주제가 뭐였죠? 실수였고요. 아, 네.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 벌써 취해버린 키프의 향취에 벌써 취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굿. 굿.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실수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웃고 때로는 동정어린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의 실수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공감의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는 이제 감춰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드러내고 대중들과 같이 합치돼가지고 좀 희미해지게 만드는 방향도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딱 사과하고 인정하는 게 감추고 아니라고 빠득빠득 맞아요. 그것보다 추해지죠 점점. 바로 그냥 90도 제가 오늘 했던 것처럼 네네.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90도로 들어오고. 팔을 이렇게 꺾고 있었잖아요. 90도로 제가 오자마자 네. 바로 정수리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리 보고 좀 짠해서 마음이 좀 누그러들었습니다. 그걸 노린 거죠. 어쩐지 안 가리시더라고. 이렇게 더 잘못하면 이렇게 보여줘. 아우 너무 쉬워. 아 그래 아 쉬워 일단.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누그러뜨리는 방향을 좀 얘기해봤는데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니 타인의 실수에 대한 용서 이런 얘기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타인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용기는 더더욱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결국 어떤 모두를 더 위축시키게 만들고 창의적인 시도를 좀 방해하는 요소로도 적용이 돼요. 이게 캔슬 컬처 문화 이런 문화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나 요새 좀 굉장히 그 뭐 나락 문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미친 것 같아요 요새. 그러니까 뭣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디 TV에 뉴스 데스크 같이 해놓은 뭐 세트장에 정장 입고 입는 어떤 아나운서도 아닌 사람들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재생산하면서 6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소위 레카라고 하죠. 레카인 거죠. 결국엔 난 그거는 캔슬 거처랑 붙어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 조리돌림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그냥 낙인이잖아요. 그렇죠.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은 캔슬 컬처 이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건데 네네네. 캔슬 컬처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다 알겠죠 요새? 네네. 요새 너무 팽배해 있으니까 그럼요. 알겠죠. 그런 게 참 무섭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음악을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제는 뭐 유튜브에서 마이크 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창작자다 보니까 네. 뭔가 생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자친구도 유튜버고 이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비할 바 아니지만 어떤 셀럽들이 그렇게 캔슬 컬처 그리고 낙인 찍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당하는 걸 보면서 어떤 집단 광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근데 어떤 지금은 붙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PC주의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서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캔슬 컬처가 먼저 시작이 됐다면 미투 운동이라던가. 네, 그렇죠. 근데 약간 좀 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캔슬 컬처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생산자 입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캔슬커처를 레퍼런스를 얘기할 때 어떤 아티스트가 사회에 무리를 저질렀어. 그러면 그 작품까지 삭제가 돼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도 이유가 아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작품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르면 그 하나의 어떤 생명체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소비를 하는 편인데 어느 정도 분리를 한다는 편이죠. 네, 분리를 한다는 편인데 그게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런 행태가 캔슬커처를 하는 행태가 맞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이제 보편화되면 창작하는데도 좀 창작 바운더리가 좀 위축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실제로 창작하는 바운더리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죠. 제일 심할 때는 맞아요. 뭐 그냥 대표적으로 박보 겁나 웃겨가 있지 않습니까? 박보 겁나 웃겨 나왔는데 그게 캔슬커처랑 문화가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무한도전 이 한참 어떤 불편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서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재미없는 걸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 그 맥락에서 그 노홍철 아저씨의 그 신부 찾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결혼 프로젝트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저도 느끼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럼 나는 아예 신경 안 쓰느냐? 아니죠. 그죠. 신경이 쓰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당연히 좋은 쪽인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냥 이런 그 의제를 네. 의제에 대해서 그냥 생각해보고 그냥 이런 것뿐이지 뭐가 옳다 이런 거는 저도 짧은 식견이라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창작자 입장에서는 창작자인 와중에 나라는 어떤 사람의 의견으로는 이 창작의 그 위축이 되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웅주 씨가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그럼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과 사이에 작품을 던지는 게 우리의 직업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더 생각을 해보고 이래야 될 것 같네요. 파면 한없이 진지해져서 이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캔슬커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시작점을 좀 찾고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팔로우를 취소하는 행동에서 나온 거래요. 캔슬커처가. 사실은.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손절과 닮아 있죠. 근데 또 손절 전문가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문홍주라고 합니다. 캔슬컬처의 달인. 캔슬컬처의 나폴레옹. 그렇죠. 문홍주 씨가 이 어떤 견해를 뽐내 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캔슬컬처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다. 다 그 사람들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 이유가 있다. 캔슬까지만 하면 문제 되지 않죠. 그러면 팔로우 취소만 한다면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근데 항상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내 안에서 일단 죽었다 얘는. 네. 그 사실 이 인물이라는 그 어떤 창작물을 그 사회 생존에 있는 창작물을 내 인식 속에서 지운다. 캔슬컬처 문화와 흐름과 너무 닮아 있다. 은주 씨의 손절 그게 그러니까 손절 아티스트인 거지. 아, 근데 저는 뭐 낙인을 찍는 거 하진 않으니까. 컬처를 삭제시키는 아티스트인 거지. 아니 근데 글쎄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면 네. 맞습니다.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냥 거기까지인 것 같고 아까 말한 더 나아간 방향에 낙인 찍는 거라든지 네. 아예 그냥 용서하지 않아버리는 끝까지 그냥 가버리는 끝까지 미워해버리는 그거는 저는 확실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그냥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었는데 네. 이 아티스트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정말 기분이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진짜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죠. 되게 막 갑자기 막 싫어지기도 하고 그 마음도 이해되잖아요. 예. 아, 그렇죠. 너무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왜 병신 같은 짓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저는 그냥 그래서 그 나쁜 짓을 한 아티스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랑했던 작품들을 사랑했던 마음까지 거기까지는 침범당하고 싶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가끔씩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고 올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유희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거 올려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뭐 아티스트라서. 네. 그럼 이제 뭐이씨 아니 씨발 그거 갖고 왜 그래 할 수도 있어도? 있죠 뭐 네. 그러니까 그게 캐슬컬처잖아. 유희씨가 웅주씨한테 이거 올려도 돼? 라고 하는 게 캐슬컬처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욕 먹지 않겠냐 걱정해서 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저는 거기까지 침범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맞아요. 이게 사람마다 또 가치관이 다를 거고 인간 사회 어떤 가치의 어떤 경중도 달라질 것이고 시대마다 달라질 것이고 네네. 하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악행을 옹호하는 게 아닌 이상 작품을 듣는 사람까지 싸잡아서 욕해버리면 존나 맞아야 됩니다. 캔슬을 시켜버리시고 싶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명죄부라고 하나요 그거? 아 명죄부가 아닌데 명부에서 싹 그냥 캔슬을 시켜버리고 싶다. 그래서 캔슬 전문가 웅주 씨 말 잘 들어봤고요. 네. 또 오늘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우리 실수 얘기도 한번 해봤고 캔슬컬처 얘기까지 가봤는데 네. 뭐 실수로 탄생한 발명품 뭐 이런 것도 몇 개 뽑아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실수가 비단 부정적인 단어가 아닌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얘기가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해 주시고 아까 뭐 실수 얘기하다가 뭐 타인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씨발 아 나 답답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살다 보니까 서로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작품과 다르게 작품은 분리하려고 했으나 네. 이제 실수는 하나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마저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좋네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남의 실수를 발견해서 화가 났을 때 못 참을 것 같을 때 네. 본인이 저질렀던 실수를 한번 복기해 보세요. 그래서 네. 본인이 저질렀던 실수에 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복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친절한 상형의 얼굴이 보이겠죠?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 데이터베이스를 쫙 돌려봤는데 나는 이런 실수 안 했는데? 가 되면 갑자기 졸라 냉정해져. 그러면 이제 더 난 살인밖에 안 했어. 나는 뭐 재활용 쓰레기 제대로 안 버리지 않았어. 저도 발전해가는 모습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외곽인님은 1부 35화 1부는 이렇게 끝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키프에서 봅시다. 안녕. 이번 주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 오히려 좋아입니다. 오히려 좋아에는 슬픔이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럭키비키로 하겠습니다. 뭐예요? 그 원형적 사고 를 좀 하세요? 원형적 사고를 좀 하냐고요? 네. 원형적 사고가 안 되는 것도 있나 봅니다. 장원영 씨도 이런 대화는 별수 없죠.